2년 10시간 면접. 이정현 교수님, 질문을 빨리빨리 빼려는 스타일로 면접이 진행되었고, 또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와 같은 주관적인 질문을 자주 물어보는 순경 면접과는 달리 그런 질문은 한 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. 저는 개별 면접에서 경찰이 되기 위해서 제가 부족한 측면이 뭐였느냐는 질문이 나왔었는데, 보통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질문이었는데 제가 당시에 다른 생각을 해서 좀 동문서답을 한 느낌이 있었어서 그 질문을 받고 조금 당황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이정영 선생님의 면접반은 경찰 면접을 위해서 준비하는 전문적인 면접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순경 분들과 엮여서 같이 스터디도 진행해보고 매일매일 다른 분들과 다른 질문을 받고 새로운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점에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네, 시험에 임박했을 때 이정영 선생님께서 개인 교실로 부르셔서 한 명씩 주관적인 질문들 위주로 한번 들어봐 주시고 피드백을 해주시면서 첨삭을 세세하게 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. 그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감명을 깊게 받은 것 같습니다. 면접에 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해서 이정영 선생님의 면접반을 선택함에 있어서 조금 확신이 없었는데, 면접반에 들어오고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또 피드백을 받고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좀 더 이정영 선생님의 면접반을 들어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었고, 또 여기에서 면접에 관해서 많이 배우고 발전시켜 나갔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면접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고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,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. 이정영 교수님이란 저에게 캥거루 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캥거루는 자신의 아이를 주머니에 감싸서 따뜻하게 보살피면 한편 위급 상황에 처해졌을 때 주먹을 빠르게 휘두르면서 또 강력한 면모를 보이기도 합니다. 이정영 선생님도 이처럼 자식과도 같은 마음으로 따뜻하게 저희를 보살펴 주시려고 피드백도 섬세하게 해주셨고,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가감없이 쓴소리를 많이 해주시면서 저희가 더 발전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신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번 경찰 간부 시험이 개편이 되면서 경쟁률도 많아지고 과목 또 달라지는 만큼 여러분들이 혼란을 많이 겪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도를 걸으라는 말이 있듯이 하고 있던 부분에서 꿋꿋이 계속해 나간다면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후배 여러분 화이팅입니다. 에듀윌은 합격이다!